어깨 탈구도 이제 그 분명히 보실 거예요. 어쩌다 급히 오시잖아요. 이제 어깨 탈구는 보통 반카르트시 수술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어깨 탈구 수술은 뭐 최신 수술은 관절격수술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관절경으로 대부분 저 반카르트시 수술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최신 수술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네, 이렇습니다. 반카르트시 수술은 뭔가 하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걸 이렇게 넣고 이렇게 탁 꼬매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탁 꼬매주는 거, 예, 이렇게 찢어져 있던 거를 꼬매주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반카르트시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구되면서 동반된 손상 조직 종류와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제가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굉장히 탈구에도 다양한 수술이 존재하는데요. 어깨 탈구란 게 뭔지 좀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팔인데요. 아까 유착성 관절염 때 두꺼워지는 관절막이 이겁니다. 예. 근데 이제 탈구는, 사실은 어린 사람들 질병이거든요. 어깨 탈구는 우리가 소위 스포츠 손상이라고 말하는 젊은 사람들 병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만 젊은 사람 병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관절막이 두꺼워져서 문제지만 어린 사람들은 이 관절막이 헐렁해서 문제입니다. 뭐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갈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관절막 중에서도요. 이 앞에 있는 거, 이 앞에 아래쪽에 있는 거 안테리어 인피리어 글레노휴메랄 리거먼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 인대가 이 팔이 앞으로 빠지는 거를 막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관절막을 다 없애고 두꺼워진 것만 딱 남은 겁니다. 근데 이 팔이 빠지게 되면 팔이 앞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려면 얘를 찢어야겠죠. 찢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팔이 앞으로 가게 되면 이 인대 이 인대를 찢고 나가야 됩니다. 이 까만색이 아까 그 인대인데요. 이게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여기에 매달려 있는 이 여기를 이제 관절와순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절와순도 찢어져야 됩니다. 이 관절와순 찢어진 병을 맨 처음에 기술한 사람 이름인데요. 반카르트시 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를 꼬매주는 거를 반카르트시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방 인대는 이 관절 와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땡겨주면 이제 관절 와순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하얀색이 이제 관절 와순인데요. 이 팔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네, 여기 관절 와순을 이렇게 찢어먹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뼈까지 같이 물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찢어진 거를 이렇게 꼬매는 수술. 이게 아까 말한 그 반카르트시 그 수술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아까 빨리 보여드렸던 거죠. 요 하나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다가 나사에 실이 달려있는 걸 넣고 이렇게 꼬매주는 겁니다. 일단 이런 수술을 한다는 전반적인 그림을 아시면 환자 설명 또는 수술하고 우리 선생님들 병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드렸을 때 아, 이런 수술을 했구나라는 걸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기가 쏙 꼬매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핵심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다 여기서 찢어지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찢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뭐 해글병이라고 전혀 다른 병을 얘기하고 이거 빼줬다. 이 가운데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카르트시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찢어진 것만을 수술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수술 방법과 여기 수술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가끔 이제 뼈도 깨진다는 거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여기 관절와순 찢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 이렇게 뼈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웬만하면 그냥 조금 찢어도 관절와순만 꼬매줘도 되지만 이렇게 뼈가 좀 많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는 이렇게 이게 관절와순이 동그래야 되는데 이만큼이 지금 다 날아갔거든요. 이런 경우는 여기 뼈가 없는데 아무리 관절와순 잘 꼬매줘봤자 팔은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걸 보면 이해될 겁니다. 이렇게 팔이 빠지면서 이렇게 뼈를 부러뜨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디선가 뼈를 구해다가
놓고 다시 이렇게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저 라타젯 수식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D CT를 찍어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뼈가 괜찮나 안 괜찮나. 그래서 이런 수술, 이게 라타젯 수술이라는 건데요. 여기 코라코이 프로세스를 잘라다가 여기다가 붙이는 수술입니다. 뭐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수술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가장 막강한 수술입니다. 절대 안 빠진다고 하면 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류가 개발한 모든 수술 중에 재탈구율을 극도로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수술하고 해도 실패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팔이 빠지면서 그 뼈를 깨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병이 있는데요. 팔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상완골두의 뒤쪽에 또 이렇게 휙 패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실삭스병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힘줄을 여기다가 이렇게 패인데다가 이렇게 메꿔주는 방법을 씁니다. 이건 뭐 기술적인 부분, 너무 정형외과적인 부분이니까 그 구태여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상완골두, 그러니까 뼈가 다칠 때는 이 앞에 여기도 뼈가 날아갈 수 있고 상완골두 뒤도 뼈가 날아갈 수가 있고 이 앞이 날아가게 되면 뼈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뒤가 날아가게 되면 힘줄을 이렇게 메꿔주는, 힘줄을 이용해서 메꿔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만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런 수술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탈골에서 왔는데 저 수술해야 되나요? 이거 물어보는 게 더 궁금하신 거 아닌가요? 처음 탈고 이후 재발성으로 갈 확률, 25세 이하 이 논문들을 제가 다 정리한 건데요, 40%부터 94.5%입니다. 이게 뭐 논문마다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할 수 있는 명수의 한계 때문에 전 저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25세 이하는 이거는 40% 너무 예외적인 것 같고요, 대체로 60, 70% 이상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을 할 때 재발율이 60, 70% 간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수술을 권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25세 이하라면 처음 탈구가 됐더라도 전 차라리 수술하는 쪽을 조금 권유를 하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우리 선생님들 외래 찾아오는 사람들의 저는 이 나이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30세 이상에서는 전 첫 탈구에서 웬만해서 저렇게 뼈가 깨지지 않은 이상, 뼈가 깨졌으면 어쩔 수 없고요. 뼈가 깨지지 않은 이상은 처음부터 수술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탈구율이 30% 이내예요. 더군다나 40세 이상이 되면요, 16%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수술해요? 기다리면 대체로 안 빠질 텐데. 단 40세 이상에서는 재탈구율이 낮지만 이걸 보셔야 됩니다. 40세 이상에서는 탈구가 됐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는 율이 또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40세 이상에서 탈구가 됐다? 그러면 탈구될 가능성은 적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새롭게 동반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는 건 알고 진료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0세 이상에서는 보통 첫 탈구 이후 바로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그러면 계속 재발성으로 탈구가 돼요. 어떤 환자가 저 계속 탈구되는데 혼자 낄 수는 있어요, 이거 별 문제 없겠죠?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요, 재발성으로 진행하고 10년 정도 진행하면 이제 10년 후에는 관절염 발생률이 2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20%가 적은 것 같지만요, 관절염 한번 아시아인은 어깨 관절염 잘 안 생기거든요. 무릎은 많이 생기지만 어깨는 관절염 한번 생기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20%가 적지만 이게 치명률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발성으로 진행하는 건 정말 좀 반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나이 때는 첫 탈구라도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고요. 30세 이상에서는 재발성으로 갈 때만, 처음 탈구 때는 아니고 재발성일 때만 수술을 권유하고요. 40세 이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깨 탈구가 이 수술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수술 방법만 다섯 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 아까 말한 라타젯 수술도 있고 뒤에 힘줄 메꿔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반카레 수술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재탈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